오늘이 며칠째야? 말, 지금 오늘이 7일인가? 9일이잖아? 아, 이게 찜찜하단 말이야. 까만해서. 이 해왕, 얘가, 한 마리 새 뚜껑이라서 전에 한 뚜껑 넣거든. 우리가 8kg짜리니까. 근데 얘가 색깔이 까마니까 괜히 찜찜한 거라. 물을 위에서 쭉 뿌리면 원래 없어지는데 우리가 위에서 물을 안 뿌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내가 지금은 이제 이슬이 맺혀 있잖아. 이슬이 맺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농약을 같이 섞어서 뿌리니까 그 이슬 방울에 이렇게 뭉치잖아. 퍼지질 않고. 그리고 농약을 그냥 이렇게 훅 뿌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물이 맺힐 때까지 주니까. 그래서 이 영양제가 지금 고민이야. 지금 이번 주는 줘도 되는데, 칼슘이야 뭐 이거는 조금 줘도 이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칼슘 결핍은 끝이 말라버리거든. 이건 주기는 줘야 돼. 근데 요게 좀 찜찜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톡톡이는 지금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예 안 보여서? 지금 다 저거 됐고, 그래서 얘는 빼고, 청벌레는, 아, 이거를 안 줘도 될것 같은데, 조금만 요거는 섞어보자. 청벌레약은. 지금 청벌레가 우리는 거의 없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이 진딧물인데, 진딧물은 없어도 꼭 줘야 돼. 요거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줘야 돼. 이런 거는 넓게 넓게 이파리가 이제 흡수할 수 있도록 주는데, 요거는 사실 안쪽으로 집중해서 주는 게 좋거든? 그럼 요게? 따로 줘야 되나? 그러니까 굳이 바깥에까지 이렇게 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아, 따로 줄까? 그냥 같이 줄까? 그냥 같이 줘버려도 관계는 없어. 그리고 무름병을 한번더 줄까? 지금. 이번에 주면 더안 줘도 될것 같긴 한데. 이번에 주면, 우리 무름병 한 번뿐이 안 줬어. 한 번밖에 안 줬다고? 무름병 약큰게 우리는 무름병 늦게 줬어. 그래? 나 많이 줬는 줄 알았더니. 근데 중소 영양제를 내가 왜 샀지? 아, 이거 배추해 주려고 샀구나. 이거 궁서 영양제 줘야 되고. 영양제랑 농약은 따로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뿌리는 건가? 우리는 예전에 배추 큰 잎사귀 있으면 여기 이렇게 까맣게 생기는 거 많았잖아. 그게 사실은 궁서 부족이야. 그래? 그게 궁서 부족할 때 거기 까맣게 돼. 근데 속은 관계가 없었는데, 이 겉에께 이게 까맣게 돼 있었잖아. 그게 붕소부족이래. 그 무름병약은, 요거는 꼭 줘야 될것 같고. 이제 한 번은 더 쳐줘야 되겠지? 오늘까지 쳐주면 될것 같은데. 발생 우려시 7에서 10일 간격으로 1, 2회 살포래. 근데 저번에 한번 줬잖아. 지금 일주일 됐으니까 오늘 요거 한번더 넣어주고, 붕소 영양제는 한 마리, 얘는 한 마리 세 수저니까 한 수저만 넣으면 되지. 나 전에 이거 쏟았어. 아, 이거 내가 두번 줬나 보다, 붕소는. 한꺼번에 준다고 오늘? 한꺼번에 그냥 쭉 줘버리고 말지 뭐, 지금. 밭에 할 일이 많은데. 이거는 애들 먹는 약처럼 약숟갈이야? 이거 한 스푼 주고.
다음에 무릎병약이 이게 용량이 어떻게 됐더라? 희석 1000배에서 1500배 희석을 하래. 애초에 그럼 되게 조금 주는 거 아니야? 1000배 이게 총 250g이거든? 20g을 주래. 20리터에 20g. 그러면 야 20리터에 20g이면 얼마큼 줘야 20g이냐고. 아니 희석하는 양이 다른데 같이 줘도 되나? 요거는 그러면 요만큼만 줄까? 20g 되나? 몰라. 20g 되겠지. 20g 주고. 너무 비전문적인데? 아니 얘네들이 저거를 이렇게 숟가락 그거 있잖아. 몇 그람입니다. 요만큼 타면 몇 그람입니다. 이 숟가락을 줘야지. 저렇게 그냥 봉지만 팔면 저게 되냐고요. 아 쟤네 저기 대유 쟤네 짜증나. 근데 이게 문제가 까맣단 말이야. 이거 한 뚜껑을 넣는데 애가 이렇게 까매. 그러니 배추가 까만 게 묻어있단 얘기지. 이러니까 묻어있으면 어때. 이 영양제 이거 해소 추출물. 그래서 물 자체가 까매진다니까? 이게? 먹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는 거겠지. 아니, 이거는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야말로 영양제니까. 근데 애가 색깔이 까매. 괜히 기분이, 까만 거 보면 기분 나쁘잖아. 이상하게. 그렇게까지야. 칼슘은 반 뚜껑만 줘도 돼. 이 청벌레는 주지 말자, 오늘, 아예. 주지 마. 아예 안 줘도 될 것 같아, 지금. 청벌레를 내가 본 게 한 마리, 우리 밭에서는 한 마리 보고 올해는 못 봤어. 먹은 자리도 그닥 많지 않은데. 이거는 진딧물은 3분의 2 뚜껑이면 돼. 그러면 톡톡이하고 저기 벼룩잎벌레 이거는 청벌레하고 얘는 오늘 아예 주지 마라. 그냥 굳이 지금 저만큼 컸는데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요렇게만 이렇게만 줘도 될 것 같아. 오늘 소금은 한번 줘볼까? 소금 안 해. 난 그 소금이 염화칼슘의 역할을 하는데. 그 뿌리면 뭐가 좋다고? 염화칼슘 칼슘 종류지 뭐. 그냥 건강해지라고죠? 모르겠어. 아우 이 비전문가. 아니 언놈이 주면은 뭐가 좋대잖아.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대체하는 것 같아 얘가 소금이. 올해 이렇게 주고서 애들이 엄청 크면은 전문가로 인정해줄게. 야 지금 이 정도면. 완성품을 오늘 봐야지 완성품. 이따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러니까 배추 지금 우리는 웃자람이 약간 있잖아. 그러면 이 그 웃자람이 생기게 되면 통이 늦게 앉는다거나 그럴 수가 있대네. 그래서 아니, 지금 봤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전문 농가들은 보름 후에부터 바로 준대. 그 웃자람 방지제를. 그러면은 웃자람 방지제를 보름부터 한 2회 3회를 준대.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면 얘가 그 이파리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올 게 이렇게 분산 여러 개가 나와 버린다네.
그래서 배추가 통이 알차게 앉는데 그래서 그거를 준다는 거야. 옷자람 방지제를 전문 농가는 그걸 꼭 준다네. 아니 근데 우리는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이미 다 자랐는데 굳이 방지를 줄 필요가 있는가? 아니 그래서 나도 지금 줄 필요가 없나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지금은 안 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 성장점에서 그러면서 속에서 계속 나오면서 이 속이 차는 거거든. 어쨌건 이미 컸고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게 여러 갈래가 자꾸 더 나와줘야 속이 차는 거잖아 알차게. 그러면 웃자람 경감제를 지금이라도 한번 뭐 정그러면 뭐 한 번이라도 줘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따가 따로 웃자람 방지제를 한번 타줘볼까봐? 나는 반대세. 어? 다 자란 애들을 굳이. 아니, 속에서 어차피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거 잘못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잖아. 못 자랄 수도 있다잖아. 됐어, 꺼. 나 배터리 없어.